정부가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수해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도 몰상식하고 저급한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을 쓰레기 풍선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민간의 정보 전달을 위한 자발적 행위가 결코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